자, 이번 시간에 제3강 우편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파트에서 출제된 경향은요. 첫 번째, 보편적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에서 이제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 각각의 우편물에 따라서 기준되는 중량이 있거든요. 그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대상이 나오면 얘가 보편적이냐 아니면 선택적 우편 서비스를 갖다가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배달 기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등기 우편이다, 그 다음에 익일 통상이다, 등기 수포다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배달하겠다라는 배달 기한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이 배달 기한은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손해배상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통상 우편물 규격 요건 및 권장 요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규격 요건만 먼저 살펴볼 텐데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준으로 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우리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 통상 우편물 관련했을 때 규격 요건에 무엇이 있는지가 쭉 열거가 돼 있어요. 그런 것들 갖다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러한 유형의 난이도 높은 수준의 문제를 갖다가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제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편 서비스의 구분이다라고 해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는 것을 갖다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런 거죠. 가해,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통신 서비스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제1강에서 많은 국가들은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말하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번에 보시면 효율적인 우편 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고 이렇게 적정한 요금을 해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우편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수업목적상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바로 답원에서 설명되고 있는 서비스 대상입니다. 자, 여기 내용 보시면 일단 통상 우편물과 그다음에 소포 우편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기준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통상 우편물은 2kg, 반면에 소포는 20k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하인 경우와 그 다음에 초과로 해서 구분을 짓는데 만약 이하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갖다가 보편적 반면에 초과다라고 한다면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대략적인 서비스 대상 관련했을 때, 아, 중량에 따라서 다르구나. 그 다음에 통상과 소포로 해서 나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소포하고 통상을 정확하게 구분을 잘못 줘요. 왜냐하면 통상과 소포 관련했을 때는 이후에서 설명되거든요. 자, 지금 이 시간에는 대략적인 느낌만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편물이라고 했잖아요. 쉽게 접근한다라고 하면 편지. 그 다음에 어떤 서류. 문서를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아요. 반면에 소포라고 한다면 어떤 물건을 보낸다라고 1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서비스 대상에서 나와 있는 자, 1번에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숫자가 나오면 그 뒤에서 어떻게 얘를 꾸며주는지를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2kg 이하입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2kg 미만 이렇게 하면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위 1과 2의 우편물의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 우편물이라고 돼 있어요. 기록 취급한다라는 것은 해당 우편물을 갖다가 보낸다라고 한다면 그게 전부 다 기록되는 거예요. 어떻게 접수됐습니다. 이 우편물이 지금 여기 발송합니다.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갔습니다. 그 우편물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배달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돼서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록 취급이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한다면 등기한다는 거예요. 등기. 등기한다.
그러니까 우편에서 등기 우편물과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등기한다는 내용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듣는 등기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뭐 부동산 관련했을 때 등기를 한다. 뭐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권리관계 관련했을 때 등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편에서 말하는 등기라는 거 관련했을 때잘 느낌이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우편물을 갖다 보낸다라고 한다면 얘가 전부 다 관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접수부터 시작해서 수취인에게 배달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기록되는 걸 기록 취급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특수 취급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을 그냥 일반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꼭 기록 취급하지 않더라도 그냥 보낼 수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소포를 보낼 때도 뭐 가격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등기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1번과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것은 일반뿐만 아니라 만약에 기록 취급을 한다, 즉 등기를 한다라고 하면 걔네들도 어떻게 해요?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얘와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얘와 얘는 반드시 기록 취급되는 특수 취급 우편물에 한해서만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적용이 되는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1번과 2번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관련했을 때는 1번, 2번을 포함해서 얘네들을 만약에 기록 취급하는 등기로 한다라고 했을 때의 내용이에요. 근데 등기만 특수 취급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특수 취급 우편물이라는 것은 되게 범위가 넓어요. 예를 들어서 등기뿐만 아니라 만약 그걸 갖다가 뭐 내용 증명을 한다. 아니면 보험 취급을 한다. 그다음에 국내 특급으로 보낸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특수하게 취급하는 서비스를 갖다가 특수 취급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특수 취급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부가 취급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가 취급이라는 건 어떤 거냐? 자, 특수 취급은 말 그대로 걔네들을 특수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뭐 등기나 내용 증명, 배달 증명, 국내 특급, 뭐 보험 취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가 취급이라고 한다면 어떤 서비스 관련했을 때 걔한테 뭔가 덧붙여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험 취급하는 보험 소포가 있어요. 보험 소포를 만약에 배달 증명, 그다음에 국내 특급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걔를 덧붙여 가지고 다른 서비스와 연결해서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부가 취급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교재에서 특수 취급과 부가 취급 관련했을 때이 개념을 완전히 구별해서 쓰질 않아요. 같이 써요. 혼용해서 같이 써요. 그럼 어떤 데는 똑같은 내용 안에서 부가 취급이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특수 취급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목적상 얘를 아주 엄격하게 다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특수 취급과 부가 취급 관련했을 때 내용을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 아주 깊이 들어가면 내용이 구분이 되긴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나 우리 교재에서는 각각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얘네 둘을 같이 써요. 혼용해서. 이때도 쓰고 저때도 쓰고 막 그렇게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문자적으로 막 애를 쓰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개념 그래요. 그래서 특수 취급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특수 취급. 그래서 여러 가지 특수하게 취급하는 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등기, 기록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뿐 아니라 얘네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특수 취급하는 우편물도 다 포함시켜요. 다 포함시켜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이다라고 했는데 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보다 제한된 시간에서 효과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고민한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더군다나 거기 4번에 나와 있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을 갖다 찾아보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 딱 추가됐을 뿐입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소목적상 서비스 대상에 1번, 2번, 3번 들어간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부과하거나 부수해서 부과하거나 부수한다라는 것도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과한다라는 것은 어떤 서비스가 있으면 거기에 덧붙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수하였다라고 한다면 어떤 서비스가 있으면 그 앞과 후에 전후에 관련해가지고 뭔가 연결돼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 정도 보고 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 여기에 고민해가지고 부가와 부수를 어떻게 이거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교재에서 제시한 거는 보되 더 깊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서비스 대상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 1번부터 3번까지 우선적으로 봐주세요. 자, 1kg을 초과하는 통상 우편물, 20kg을 초과하는 소포 우편물, 그 다음에 얘네들이 기록 취급되는 등 특수 취급되는 우편물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예전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느냐. 자, 다음 중 뭐 선택적 우편 서비스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중량이 800g인 서류를 갖다가 보내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죠. 통상 우편물. 만약에 뭐 쌀자루가 있는데 걔가 중량이 25kg이에요. 걔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어디가 되겠어요? 중량이 25kg인 쌀자루를 갖다가 보낸다. 그러면 걔는 보편적이겠어요? 선택적이겠어요? 소포는 20kg을 초과했을 때 선택적이라고 했었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쌀자루 25kg이라고 한다면 어디예요? 선택적이겠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우편이 있죠. 전자우편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종친의 임원이에요. 그러면 종친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종친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종친이 한 200명 돼요. 그러면 뭔가 문서로 출력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다 접어서 집어넣고 풀 붙이고 우표 붙이고 그 다음에 주소 다 적고 이런 것들 한다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전자우편을 갖다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해진다는 거죠. 제가 파일 형태로 이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 그 다음에 그 수취인 관련했을 때 성명과 주소 이런 것들 쫙 해가지고 엑셀 형태로 해서 보내게 되면 그 우체국에서 이걸 갖다가 다 자료 출력해주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발송까지 대행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전자우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사전송 팩스 우편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 팩스를 이용해가지고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팩스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편물 방문 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물건을 보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와가지고 제가 직접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와서 접수하는 거죠. 그게 우편물에 대한 방문 접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우편시설, 우편엽서, 우편요금 표시 인형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차량 장비 등을 갖다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보편적, 선택적, 우편 서비스를 갖다 구분한다라고 하면 교재에서 제시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편시설이 있고 우편화, 우편엽서 뭐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는 전부 다 분류상 어디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해서 분류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느낌상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 교재에서는 우리가 내용 갖다가 접근한다라고 하면 나의 생각을 조금 접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느낌을 갖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은 분류상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편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편시설, 우체국이라고 보시면 우체국이 꼭 우편 업무만 취급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특산물을 갖다가 판매하는 그 판매 유통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 해당 우체국이 그 해 지역의 어떤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표가 있죠. 이 우표가
그냥 일반적인 우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만의 우표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기념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다, 아니면 자녀 뭐 돌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 기념하면서 우표를 만들어요. 그러한 우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하는 서비스가 될 수가 있고요. 우편 엽서도 우리가 그냥 우편 엽서를 구매해가지고 보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이 이러이러한 상을 갖다가 요청을 해서 맞춤형으로 해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편 요금 표시 인형이 인쇄된 봉투라고 돼 있죠. 우편 요금의 표시 인형이라고 했는데 인형이라는 것은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봉투에 뭐 요금 결납, 요금 후납 뭐 이런 것들, 요금 수취인 부담 이런 것들의 인쇄가 된 봉투를 갖다가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6번에 보시면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및 판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물건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가서 박스도 같이 구매를 한단 말입니다. 아니면 뭔가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봉투가 없으니까 봉투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사실 전부 다 요기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에 그 밖에 우편 서비스에 부과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그 밖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 없는 것이죠.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을 대비한다라고 하면 요것뿐만 아니라 만약 이런 형태의 내용이 언급된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분류상 보편적이냐, 선택적 우편 서비스냐를 갖다 잘 구분해 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배달 기한이라고 돼 있어요. 우정사업 본부가 약속한 우편물 배달에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돼 있죠. 자, 누가요? 우정사업 본부가라고 돼 있어요. 우정사업 본부가 약속한 우편물의 배달에 걸리는 시간. 그러면 이 주체가 시험 문제에 가끔 등장합니다. 누가 이걸 갖다 했지라는 거예요. 누가? 우정사업 본부가. 자, 우정사업 본부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 우리가 제1장에서 우편의 의의라고 하면서 좁은 의미로 설명할 때 누가 등장했어요? 그 주체가. 우정사업 본부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어떤 경우는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장, 각 지방의 지방우정청, 지방우정청장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보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 전체를 통틀어서 기껏해야 한 두세 개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 외우는 거 별거 아니겠죠. 그런데 내용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올 때마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시험 전에 제가 이제 예상 문제집 뒤편에다가 그와 관련된 내용들 주체별로 해서 쭉 정리를 해서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마무리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아무튼 우정사업본부가 약속한 우편물의 배달이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돼 있는데 자, 배달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요런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요. 얘가 단순히 이제 배달 기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손해배상 관련했을 때 계산을 하는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때 요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꼭 정리를 해주세요. 자, 우선 보시면 통상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포함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무슨 얘기냐? 통상 우편물 중에서 일반 통상 우편물이 있고 등기 통상 우편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 취급을 하지 않던 일반, 기록 취급을 하던 등기 통상. 자, 이렇게 해서 보내는 데 있어서 일반 소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 취급하지 않은 소포로 보낸다. 얘네 셋은요, 배달 기한이 어떻게 되냐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어렵죠? 자,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특급이 있죠. 당일이니까 오늘 보내면 오늘 받아요. 그게 당일 특급입니다. 당일 특급은 통상 우편물과 소포 전부 다 해당이 돼요. 자, 접수한 당일에 20시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접수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20시 오후 8시 이내 8시까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주의하실 것은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18시 이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일과 시간이 18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20시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뒤를 보시면 당의 특급 관련했을 때 향후에 해당 이 서비스가 이제 종료가 되죠. 이제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보는 데 있어서는 이런 개념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교재에 나온 대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길 특급과 등기 소포가 있어요. 이길 특급이라는 것은 이길이니까 다음날. 그 다음에 등기 소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다음날까지. 그러면 자, 여기서 이길 특급은요, 통상 우편물의 하나입니다. 아마 지금 단계에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뭔가 서비스 얘기를 하면서 통상 우편물,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 이렇게 마구마구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헷갈려요. 일단은 이길 특급 관련했을 때 통상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얘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길 특급이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거래처에 서류를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접수한 다음날로 해서 배달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길 특급이. 그런데 등기 소포는 왜 이길 특급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 얘는 똑같아요. 접수한 다음날까지 해서 들어가긴 하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등기 소포는 좀 자존심이 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야, 등기 소포? 나 원래 빨라. 이길 특급만큼 빨라. 그런데 이길 특급으로 나를 분류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등기 통상이라고 한다면 얘는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이길 특급이라는 빠른 서비스를 갖다가 이렇게 쭉 업을 시키면 이길 특급으로 해서 접수한 다음날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통상 우편물은 등기 통상의 배달 기한과 얘를 좀 더 빨리 보내고 싶으면 이길 특급으로 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포는 일반 소포가 있는데 등기 소포가 얘랑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등기 소포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물건을 보낸다라고 하면 그 물건이 늦어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여러 가지 짜증이 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물건인데 빨리 와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등기 소포는 접수한 다음 날까지 빨리 들어갑니다. 빨리.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등기 통상하고 등기 소포는 배달 기한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일 특급은 통상과 소포가 다 들어가지만 이길 특급은 얘만 들어가. 왜 얘만 들어가느냐? 등기 소포 그 자체가 빨라서 그래요. 빨라서 이길 특급 범주 안에 등기 소포 해가지고 포함시켜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처음에는 느낌이 잘 안 와요, 사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교재에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당일 특급,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인데 부산으로 지금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20시 이내까지 도착이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우체국마다 당일 특급 갖다가 접수한다라고 하면 몇 시까지 이걸 보내시려고 그러면 여기를 보내시려면 몇 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이걸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실제 보면 요즘은 서울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5시 30분까지는 접수를 해야지 접수한 다음 날까지 배달이 됩니다. 일단 그런 것들 제가 조금 전에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건 다 잊어버리시고요. 일단 여기서 배달 기한 관련했을 때 아, 접수한 다음 날까지 가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근데 통상 우편물 등기 포함 일반과 등기 통상, 일반 통상, 등기 통상 전부 다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일반 소포 관련했을 때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를 갖다가 며칠입니까? 물어보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일이에요. 그 다음에 2일, 3일, 4일, 5일. 그냥 편의상 2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일 해가지고 이게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여기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일 월요일 날 이때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요 다음 날, 요 다음 날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 다음 날을 1, 2, 3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일 월요일 날 접수하게 되면 통상 우편물 등기 포함해서 일반 소포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하나, 둘, 셋 돼서 4일 목요일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D 플러스 3이다라는 거죠. D 플러스 3. 요거는 접수한 다음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일 월요일 날 이길 특급과 등기 소포로 해서 접수했다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접수한 다음 날이니까 2일 화요일로 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 D 플러스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D가 접수한 날인데 이게 1일이에요. 거기에다가 3을 더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잖아요. 그럼 4면 어떻게 된다? 4일 목요일 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때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D 플러스 3, D 플러스 1 이런 것들은 제가 창작해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정사업본부에서 그 배달기한 관련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고란에 보시면 제주선편이라고 했을 때 D 플러스 2잖아요. D는 여기서 우편물을 갖다 접수한 날입니다. 자, D가 뭘 얘기하는지도 잘 보셔야 돼요. 우편물을 접수한 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교재에서는요. D 플러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D가 언제나 우편물을 갖다가 접수한 날이냐 그 의미로 설명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안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우편물을 접수한 날이 아니라 배달이 완료된 날짜, 배달 완료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D를 설명할 때 얘가 정확하게 무엇을 갖다 얘기하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우편물을 접수한 날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제주 선편으로 해서 이길 특급과 등기 소포를 보낸다라고 하면은 D 플러스 2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일 날짜로 해서 월요일 날 보냈다라고 한다면 제주 선편의 경우에 있어서는 언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3, 수요일 날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교재상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교재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제주도 관련했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제주행 우편물 관련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그 제주행 관련했을 때 우편물의 어떤 취급과 그 다음에 교재상 나와 있는 내용이 일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교재에서 설명된 내용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관련했을 때는 지금 약간 뭐 변화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수용할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선편은 D 플러스 2다. 이렇게요. 자,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개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답원에 보시면 도서산관 오지의 배달기한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교통 여건 등으로 인해서 우편물의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곳은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별도로 배달기한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누가요? 관할 지방 우정청장. 그러면 우정사업본부장 밑에 지방 우정청장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역을 갖다가 9개로 나눠가지고 각 지역마다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할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내가 그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걸 갖다 지방 우정청장이라고 하는데 그 우정청장이 별도로 배달기한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통요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곳이 있다. 그러면 전국을
그 카바는 우정사 본부장이 그걸 갖다 잘 알겠어요? 아니면 해당 지역에 내가 여기를 갖다 담당하고 있어요? 그럼 그 지역에서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더 어디가 교통 여건 등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곳이 있는지를 더잘 알겠어요.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게 훨씬 더잘 알겠죠. 그래서 관할 지방 우정청장에 별도로 배달 기한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살펴봤던 배달 기한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등기 소포를 보냈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접수한 다음 날에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전부 다 그렇게 다 물건이 배달이 되느냐? 아니죠.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극히 산세가 험한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조건 아 여기 배달 기한이 접수한 다음 날 등기 소포는 보내야 되니까 그 기간 내내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내용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찾아보면 굉장히 그 산세가 험한 곳 아니면 그섬 지역들이 있어요. 섬 지역. 그런 것들이 이런 게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배달 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 기준이 되는 건 뭐냐라는 건데, 접수 우편물, 그다음에 배달 우편물 기준으로 했을 때, 항상 여기 기준이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집중국이에요. 집중국. 자, 우편 집중국이라는 것은 우편물 갖다가 대량으로 해서 취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동서 우편 집중국 하면은 거기에 우편물이 확 모여가지고 그렇다 막 작업을 해서 보내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루에 취급할 수 있는 최대 우편물 수량이 대략 뭐 이게 이제 연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900만 통 이상 된다라고 하죠. 하루에.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국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접수를 했어요. 자, 우편물 갖다가 접수해서 집중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배달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가기가 굉장히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를 갖다가 지역적으로 해서 선정해가지고 뭔가 별도의 배달 기한을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뭐 서해 여러 섬이 있고 남해도 섬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 여기 섬에서 요 섬에서 우편물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집중국이 있을 텐데 이 집중국까지 운송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시 여기 있는 어떤 섬으로 해서 보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편물이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여기 왔는데 이 집중국에서 이쪽으로 배달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것들이 바로 배달 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으로 해서 선정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운송 곤란 지역의 배달 기한 계산 어떻게 하느냐? 접수 배달 우편물의 운송이 모두 어려운 것은 각각 필요 일수를 배달 기한에 합하여 계산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등기 통상 우편물을 갖다 보냅니다. 그러면 등기 통상은 배달 기한이 어떻게 돼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D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접수와 배달이 모두 어려운 곳이다라고 돼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해안에 어떤 섬 지역이 있었어요. 섬 지역. 그다음에 남해안에 어떤 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내고 이쪽에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필요한 일수를 하루 더 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일로 섬까지 가는데 하루가 더 걸린다라고 한다면 비록 등기 통상 D 플러스 3이지만 각각 하루하루를 다 더해가지고 D 플러스 3에다가 하루하루를 다 더해서 D 플러스 5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달기한을 합해가지고 계산한다는 것이고요. 다른 지방우정청장에서 다르게 적용하도록 공고한 지역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 필요일수를 합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어떤 섬이 있어요. 너무 크게 그렸네요. 여기 어떤 섬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내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우편물 갖다가 누가 받냐면 여기 강원도에 아주 산세가 험한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를 관할하는 지방우정청장이 따로 있고 여기를 하면 지방우정청장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접수하는데 하루가 걸리고 배달하는데 교통이 굉장히 여건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하루가 걸린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지방우정청장에서 다르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각각 일수를 다 더해요. 그러면 D 플러스 원래 3인데 여기에 하루를 더하고 또 하루를 더해가지고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배달기한 적용에 예외라고 되어 있어요. 예외 규정. 일반 우편물을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자, 일반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기록 취급하지 않는 우편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이라고 했으니까 아하 가장 쉬운 거는 일반 통상 우편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 통상 우편물이라고 한다면 D 플러스 3이잖아요. D 플러스 3 해가지고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우편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까지 배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D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보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일반 우편물인데도 불구하고 자 예외 대상에서 여기 보시면 주 5회 발행하는 일간신문. 그 다음에 관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국가가 어떤 사실을 갖다 알리는 그 기관지예요. 기관지. 예를 들어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법이 새롭게 제정됐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관보를 통해서 알려요. 그 다음에 일간신문은 뭐 잘 아시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 지금 일간신문, 뭐 동아일보, 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뭐 조선일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러냐라는 건데 사실 관보나 일간신문 관련했을 때는 정보의 어떤 속성을 갖다가 유지하려면 빨리 배달을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일간신문이 있는데 자 월요일자 신문을 갖다가 금요일날 받아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 정세가 얼마나 급격하게 바뀌는데 월요일자 신문 금요일 날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보의 그 가치를 갖다가 상실하는 거죠. 이미 그건 어떻게 해요? 옛날 정보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갖다 최대한 단축해서 정보의 가치를 갖다가 상실하지 않도록 빨리 보내줘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예외 대상으로 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주 5회 발행하는 일간신문과 관보라고 있죠. 아, 그러면 신문? 그러면 신문은 보통 신문 지국에서 다 배달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건데 물론 대부분 대도시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섬 지역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런 지구에서 거기까지 다 배달하기가 어려워요. 우편을 이용해서 그 신문을 갖다 받아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우편 관련했을 때의 그 내용으로서 아, 이런 것들은 좀 더 빨리 보내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2절에 통상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념에 보시면 서신 등의 의사전달물, 통화, 송금통지서를 포함하고요. 소형 포장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의사전달을 위하여 예전에 한번 학습하셨죠. 우리가 서신 독점권에서 서신에 대한 정의가 어떻다라는 걸 딱 봤습니다. 의사전달을 위해서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현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신문, 전기간행물, 서적, 상품 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신 제외 대상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서신 예외라고도 표현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의사전달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의사전달이 목적이래요. 보세요. 서신 관련했을 때 의사전달을 위하여 여기서는 의사 전달이 목적이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1번에서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과 대통령령에서 정하여 서신에서 제외한 통상 우편물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위에서 얘기한 신문, 전기간행물, 서적 등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신의 예외, 제외 대상으로 된 것들이 분류상 서신이 안 들어가니까 어디에 가냐? 의사 전달물 쪽으로 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는 뭐냐 이런 얘기죠. 자, 서신의 조건 위에서 서신 관련했을 때 설명이 나와 있을 때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인, 특정 주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들어가면 서신. 이거 들어가고 이거 안 들어가면 서신. 왜? 오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 안 들어갔는데 이거 들어갔다라고 하면 서신. 그렇다면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면 뭐예요? 서신은 아닌데 의사전담을. 의사전담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의사전담물이다. 그렇다면 특정인도 아니고 특정 주소도 아니다 라고 한다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라는 거죠. 서울특별시 땡땡구 땡땡동 땡땡아파트. 여기에서 땡땡동 땡땡호 뭐 101동 101호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홍길동 이렇게 되면 이게 특정인과 특정 주소가 다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서울특별시 땡땡구 땡땡동 땡땡아파트 하고요. 그 다음에 홍길동이 아니라 세대주 고객님 이렇게 한다면 특정 주소도 아니요. 그 다음에 특정인도 아니죠. 그러면 얘는 서신이냐? 서신 아닙니다. 서신 아니고 분류상 어디에 들어가냐면 의사 전달물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근데 시험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되는 아니죠. 아닙니다. 교재에서 특별하게 얘기 안 하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신경 써요? 그냥 내용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얘를 바라보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수업 목적상 아, 의사 전달물은 서신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뭐 이런 복잡한 것까지 굳이 몰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통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화. 제가 자 우편물로 해서 통화 보낼 수 있습니까? 현금 넣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넣을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송금 통지서 포함이라고 되는데 도대체 얘는 또 뭐야? 라는 건데 이거는 저 뒤에 그 국내 우편 관련했을 때 지나고 그 다음에 우편 물류 관련했을 때 거의 끄트머리에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일단은 수업 목적상 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세 번째 보시면 통화라고 하면서 유통수단이나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 그 다음에 보조화폐라고 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한다라고 하면 주화나 동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가 적은. 그 다음에 은행권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발권은행이 발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소형 포장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의하실 것은 소형 포장 우편물이라고 하니까 느낌상 아, 얘는 뭔가 물건이네. 따라서 소포네? 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포는 어느 정도 이게 규격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게라든지 포장 방법에 대한 고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규격을 충족하게 되면은 소포라고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좀 작은 것들은 분류상 통상 우편물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목적상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소형 포장 우편물은 분류상 어디에 들어간다? 통상 우편물이구나.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이것도 보시고 이것도 어디에 속하는지를 갖다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편물의 용적, 무게와 포장 방법, 고시, 규격에 맞는 작은 것들은 분류상 소포가 아니라 통상 우편물에 포함이 된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보시면 발송 요건이라고 있습니다. 가번에 보시면 통상 우편물.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봉함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봉투에 넣어서 풀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해요. 네. 아, 그걸 좀 말 가다듬어서 봉함하여 발송하는구나. 라는 거죠. 1번에 보시면 다만 봉투에 넣어 봉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우편물은
우정사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해서 발송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투에 넣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편지 봉투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삐뚤빼뚤한 이런 걸 넣으려고 해요. 그럼 제대로 넣어지겠습니까?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럼 어떻게 했냐? 봉투에 넣어 봉함하기가 적절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별도로 어떻게 해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포장하라는 거죠. 포장한다라는 건 아시죠? 선물 포장 같은 게 쌌잖아요.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외적으로 우정사업 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엽서. 우정사업 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엽서. 이걸 관제엽서라고 합니다. 사제엽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해서 관제엽서. 즉 우정사업 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는 관제엽서.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사제엽서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닝글로리 같은 데서 나오는 뭐 이렇게 우편엽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러면 관제엽서와 사제엽서에 있어서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거기에 요금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어떤 요건은 있기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에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엽서가 있고 사제엽서라고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요건에 적합하게 제조한 사제엽서 및 전자우편물은 그 특성상 봉함하지 아니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엽서 한 장 사가지고 거기다 막 적었어요. 그리고 보냅니다. 보낼 때 얘를 갖다가 뭔가 봉투에 넣어서 보내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오픈된 상태로 해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그걸 봉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봉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제엽서, 그 다음에 전자우편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장을 보시면 발송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편엽서를 샀어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적은 다음에 그냥 보내도 되지만 얘를 갖다가 굳이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낼 수도 있습니까? 라고 하면 네, 불가능할 게 뭐예요?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을 갖다 보시면은 발송하여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발송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조금 완화해가지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우편이라고 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자우편. 전자우편만 관련했을 때는 이제 교재에서 설명이 저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보시게 되면 전자우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에 봉함식이 있고요. 봉함식, 대형, 그 다음에 뭐 소형, 그 다음에 접착식, 그리고 그림엽서가 있어요. 그림엽서. 그러면 전자우편물이라 하더라도 대형에 있고 소형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 소형은 편지봉투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형은 큰 봉투예요. 큰 봉투. 예를 들어서 이런 봉투. 이게 이제 봉함식으로 해서 대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풀 붙여가지고 보내는 게 봉함식이잖아요. 그런데 특성상 봉함하지 아니하고 발송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접착식? 접착식도 다 이게 접착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는 접착식 우편 아닌데 그냥 제가 흉내만 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끄트머리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빡 찢으면 이렇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게 접착식이에요. 접착식. 이거는 봉함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봉함 안 하는 게 뭐냐? 전자우편에 있어서 그림엽서가 봉함을 안 합니다. 그림엽서가. 그래서 이거는 하나 적어두세요. 아하, 엽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자우편물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전자우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그림엽서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편물 정기 발송계약 맺은 정기 간행물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띠종이 등으로 해서 묶어서 발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묶어서 발송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자 정기 간행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어떤 협회가 있는데 협회에서 발행한 소식지, 협회에 대해 어떤 신문 같은 거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보낼 때 정기 간행물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보낼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봉투에 싸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비닐 형태로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띠종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띠종이가 뭐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신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감쌉니다.
요게 띠종이에요. 예,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발견한 신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문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접은 다음에 띠종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친구한테 우리 학교 소식지를 보낸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약간 유행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내는 게 이런 형태로 보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띠종이라는 것은 그걸 같다는 겁니다. 나번에 보시면 우편 이용자는 우편물 접수 시 우편물의 외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다 표시해서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발송 예매 수신의 주소, 성명과 우편 번호, 우편 요금의 납부 표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편 요금을 갖다 납부한 걸 표시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표를 붙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별납이나 후납 표시가 됐다든지 뭐 이런 형태를 갖다가 여기서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보통 우리가 이 우편물 갖다 보낸다라고 하면 거기서 접수하는 곳에서 딱 한 다음에 이 라벨지가 출력이 돼요. 그 라벨지를 딱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이 범주 안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장은 나중에 저 뒤에 보시면 우편 관련된 법령에서 약간 다른 얘기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걔하고 조금 비교할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교재 본문 우선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은 표시가 돼야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통상 우편물의 귀경요건 및 외부 표시 기재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그 다음에 이게 예전에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해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갑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표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귀경요건 및 외부 표시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반할 때 규격 외로 해서 취급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통상 우편물 관련했을 때 규격과 규격 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규격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규격에 맞췄다라고 한다면 규격이에요. 규격. 자, 그런데 여기를 뭔가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분류상 규격 외로 해서 취급합니다. 그렇다면 규격 외로 취급한다라는 것은 그냥 너는 분류가 그냥 규격 외야 끝 이게 아니라 규격 외로 해서 분류된다라고 한다면 요금이 달라져요. 요금이. 규격과 규격 외는 요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규격 외가 더 비싸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위반할 때 규격 외로 취급한다라고 했을 때 규격 외 취급이라는 것은 결국 규격 외 요금을 징수한다라는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맨날 교재 중심으로 해서 학습하라면서요. 왜 교재 없는 얘기를 하지 이 사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 출제가 그렇게 됐었어요. 출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재 없던 내용 그걸 갖다가 예를 보고 규격의 요금으로 해서 징수된다는 걸 유추할 수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 경우가 한번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제자가 좀 너무한 거죠, 사실은. 네. 아무리 저 문장이 미친 듯이 아름다워도 그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출제자의 어떤 자격을 좀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험장에서 굉장히 곤란을 느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냥 관련된 내용까지 같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건과 내용이 있잖아요. 크기를 보시면 세로, 가로, 두께가 나옵니다. 세로 보시면 세로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90에서 13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는 이렇게 된 거죠. 이게 140에서 235다.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라고 돼 있습니다. 자, 가로를 갖다가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면 1, 2, 3, 4, 5, 0 이렇게 하시고요. 140이죠. 140 지우면 235가 남아요. 이렇게 외우시고요. 두께 관련했을 때 최소 0.16에서 최대 5mm.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입니다. 이걸 갖다가 누른 상태다. 이렇게 하면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모양을 보시면 직사각형 형태가 되겠습니다. 무게는 최소 3g에서 최대 50g. 어? 최대 50g? 이상하네. 왜냐하면 우리가 서신 독점권 관련했을 때 쭉 설명을 보다가 갑자기 위탁 가능한 서신 관련했을 때 설명이 나왔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중량 350g을 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량을 350g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규격요건에서는 최대가 50g이라고 하는 겁니까?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규격요건으로서 최대가 50g이에요. 그러면 통상우편물 관련했을 때 규격과 규격 외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규격이라고 한다면 가장 쉽게 그 예를 갖다가 살펴볼 수 있는 게 편지봉투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갈 정도. 그 정도 요건. 자, 그러면 규격 관련했을 때 최대 중량은 50g이에요. 그런데 규격 외로 가면은 얘가 중량이 6000g까지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통상우편물은 기본적으로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관련된 중량에 있어서 최대가 6000g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의 위탁에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중량이 350g 넘거나 라고 했을 때는 요쯤 들어가는 거죠. 350g. 충분히 이 안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왜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규격 외기 때문에 그래요. 규격 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질을 보시면 종이입니다. 창문 봉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소재로 투명하게 창문을 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요게 봉투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비닐이 붙어 있어요. 비닐이. 그게 뭐냐? 창문 봉투입니다. 요 비닐을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주소가 적혀 있고 받는 사람 수취인이 나와 있어요. 이걸 창문 봉투라고 합니다. 창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집 보면 창문이 있잖아요. 훤히 다 들여다보이는. 그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형태의 봉투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재질이 종이지만 창문 봉투는 비닐이에요. 투명한 걸로. 그러니까 다른 소재로 투명하게 창문을 제작한다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5번에 보시면 우편번호에 대한 기재가 나와 있죠. 수취인의 주소,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편번호가 5자리예요. 그 다음에 일체, 가려짐, 겹짐 이런 거 없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우편물을 갖다가 보낸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우편번호를 적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기계가 판독합니다.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요. 예를 들어서 척척척해서 이만큼 통상우편물 갖다 보낸다라고 하면 그 우편 관련했을 때 이걸 처리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척척척척척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읽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가려짐이나 겹침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취인의 우편번호 여백 규격 및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백 규격 상하 좌우 4mm 이상의 여백을 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수취인의 우편번호입니다. 달송인의 우편번호가 아니라 수취인의 우편번호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볼게요. 이게 이제 편지 봉투를 확대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편번호가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백이라는 건 뭐냐면 상하 좌우로 해서 여기 4m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고 요 위에다가 일반적으로 뭘 적냐면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을 적잖아요. 그럼 요거하고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4mm 이상입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요걸 갖다가 상하 좌우로 표현을 하는데 실제 보면 상하 좌우와 요 밑에 있는 하는 이미 다 떨어져 있어요. 충분히. 근데 주로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그만큼 떨어져야 된다는 걸 갖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라고 하면 실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주된 핵심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 위에 상이에요. 상. 네.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학습을 갖다가 상하 좌우 해가지고 4mm 이상 여백을 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7의 공백 공간 밖 주소와 성명 등 기재사항보다 아래쪽 및 수취인의 기재 영역 좌우 너비 안쪽 범위에 위치한다. 아, 말 너무 어렵네요. 그러면 도대체 7번은 뭐냐라는 건데 기계 처리를 위한 공백 공간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상 우편물로 해가지고 분리한다라고 하면 기계에 딱 넣어가지고 쫙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업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공백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면과 뒷면 관련했을 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자, 제가 이게 이제 편지 봉투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앞면입니다. 앞면. 앞면의 오른쪽 끝. 여기가 오른쪽이죠? 보세요. 여기 오른쪽이죠? 오른쪽 끝에서 140mm. 밑면. 밑면. 그러면 여기 밑면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17mm. 이렇게 되는 거죠. 17mm. 그 다음에 우편 번호 오른쪽 끝에서 20mm.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0mm.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면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뒤집어 보세요. 뒤집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뒤집으면 우편 번호는 여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걸 뒤집으면 여기가 되는 거죠. 요게 뒤집으면 이리로 가는 거 맞죠? 그래서 뒷면 왼쪽 끝에서부터 140, 밑면에서 17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7의 공백 공간 밖 주소 성명 등의 기재 사항보다 아래쪽 수치인의 기재형 좌우 넓이 범위 안에 위치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우편 번호가 지금 수치인 관련했을 때 여기다가 적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는 조금 더 위로 이렇게 그려놔야 되겠네요. 자, 편지 봉투를 갖다 확대했다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죠. 자, 그러면 여기 수치인의 주소와 그 다음에 성명을 적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적는 부분 있잖아요. 요 범위 안에 밑에 우편번호를 적어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주소나 성명의 기재사항보다 아래쪽이죠? 그 다음에 여기 기재 영역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너비 안에 우편번호 기재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해당 영역에 우편번호 외에 다른 사항 표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기계로 다 판독하기 때문에. 우편번호 작성란을 인쇄하는 경우는 다섯 칸으로 해서 구성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옛날에는 여섯 칸이었어요. 여섯 칸인데 그걸 갖다가 버리지 않고 여전히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여섯 칸이면 만약 이게 여섯 칸이라고 한다면 여섯 칸이잖아요. 그러면 번호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0, 4, 1, 8, 7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다섯 자리죠? 맨 마지막 어떻게 되냐면 이건 그냥 공란으로 놔두라는 겁니다. 공란으로.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마지막 칸은 공란으로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표면 및 내용물이라고 되어 있죠. 문자, 도안 표시에 발광형과 인광물질 사용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기계 판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배경 인쇄 불가합니다. 그 배경으로 인해서 얘를 갖다가 판독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봉할 때는 풀과 접착제를 사용하고요. 스테이플, 핀, 리벳, 도드라진 거 사용 불가합니다. 취급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테이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호치키스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 그 다음에 리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똑딱 단추 같은 거예요. 그렇게 도드라진 거 사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우편물의 앞뒤 상하 좌우는 완전히 봉해한다. 접착시 우편물을 갖다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접착시 우편물이라는 것은 다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끄트머리를 약 해가지고 딱 하면 펼쳐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딱 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를 포함해서 우편물 관련했을 때 이런 것들 전부 다 만약 우편물 보냈는데 막 봉투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봉함을 하는데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너덜너덜하게. 그럼 안 되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완전히 봉해라. 그 다음에 특정 부분에 튀어나옴, 눌러뜯기, 도단내기, 구멍 뚫기 이런 거 없이 균일해야 된다. 종이나 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이는 경우나 점자 기록은 허용한다. 라고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표면에다가 직접 쓸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로 작업한 다음에 걔를 출력할 수도 있잖아요. 출력해서 걔를 오린 다음에 붙인다라고 한다면 깨끗하게 완전히 다 밀착되게 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덜너덜하게 하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의 규격 요건인데, 얘도 마찬가지. 만약 여기에서 위반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규격 외로 해서 취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세로와 가로 관련했을 때 내용이 나옵니다. 세로죠? 그 다음에 가로입니다. 최소 90에서 130. 120. 그 다음에 이거는 140에서 1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전부 다 여기에다가 30을 더하면 됩니다. 30을 더하면 최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사각형 형태다. 별도 봉투로 봉합하지 않은 형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우편엽서 관련했을 때 규격요건을 갖다 설명하면서는 이걸 형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할 때는 얘를 뭐라고 했냐면 모양이라고 했어요. 모양. 그런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무게가 있습니다. 최소 2g, 그 다음에 최대 5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편물 관련했을 때 이 무게에 관련해가지고 최소 2g에서 최대 6,000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최소 2g이 나온 이유는 뭐냐라는 건데 바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우편엽서 관련했을 때 최소 2g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세로 크기가 110mm를 넘거나 가로 크기가 153mm를 넘는 경우에는 최소 중량이 4g, 최대가 5g이 된다. 왜냐하면 이게 세로와 가로 크기가 커지면 중량을 작은 상태로 유지했을 때는 이게 이 취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얇기 때문에 흐물흐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량을 갖다가 최소한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보시면 세로 크기가 110, 뭐 그럴 수 있죠. 뭐 이런 것도 보시면 90에 120에 140에 170이니까. 그런데 가로 크기가 153 이렇게 나와요. 153. 그러면 우리가 크기 관련했을 때 막 찾아봐도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15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53 좀 특이해요. 기억하실 때는 모나미 볼펜을 보시면 모나미 볼펜에 이렇게 볼펜 있잖아요. 여기에 153 이렇게 적어놓고 팔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3.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왜 153이라고 적습니까? 라고 하면 두 가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대표가.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 뭐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 잡는 그게 있는데 그게 153마리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모나미에서 그 당시 볼펜을 팔 때 이게 15원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품이 세 번째 만든 거라서 153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표가. 자, 어찌됐든 지금 우편엽서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 가로가 153mm를 넘는다라고 한다면 최소 4g에서 최대 5g 이렇게 무게가 달라집니다. 재질은 종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나와 있는 우편 번호에 대한 기재 있죠. 요거는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6번에 나와 있는 표면 및 내용물도 같은 내용입니다. 7번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여기서는 앞면만 나와 있어요. 아까 통상 우편물 관련했을 때 가에서 설명은 뒷면까지 제시됐지만 지금 우편 번호 관련했을 우편 엽서 관련했을 때는 앞면만 나와 있다.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 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봤던 주요 내용 관련했을 때 큰 틀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 보편적, 선택적 우편 서비스 관련했을 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통상과 소포 관련했을 때 기준되는 중량, 이하냐, 초과냐,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 우편 서비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더 추가됐죠. 살펴보시고 두 번째 배달기한 우편물에 따라서 이게 배달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통상 우편물 관련했을 때 개념 서신 의사전달물 통화 소형 포장물 관련했을 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통상 우편물 규격요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크기의 모양 무게 재질 우편번호 관련했을 때 그 7가지로 해서 제시된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엽서와 같이 해가지고 잘 내용을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전처럼 유사하게 규격이냐 규격 외 이런 거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지만 그거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거기 내용 갖다가 살펴보셨는데요. 보면 볼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편은요, 우리가 예전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죠. 처음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생소함이 지금 크게 계속적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이것도요,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숙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잠깐 지나게 되면 여러분 걸로 해서 어느 날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쉬지 말고 꾸준하게 정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이하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